배우 김부선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의 스캔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. 주간동아는 9일 김부선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.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매체와 지난 5월 30일과 6월 2일 두 차례 진행한 통화에서 김부선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식적인 사람은 다 알 거라고 생각 며 어느 여배우가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하겠나 라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. 이 후보와의 관계에 관해선 2007년 말 처음 만났을 때는 시장이 아니었다. 기혼 여부도 몰랐다. 이후 유부남인 것을 알고 헤어졌다 며 이듬해 다른 집회 현장에서 영화처럼 우연히 또 만난 게 팩트 라고 강조했다. 이번 논란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딸의 장례와 소송 비용 부담을 들었다. 김 씨는 딸을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 미안하고 불쌍한데 혼삿길까지 막을 수 없지 않나 라고 말했다. 그러면서 이제는 고향 제주에 내려가 사람답게 살기로 작정하고 집 안 가구를 정리 중이다 라고 밝혔다. 한편 김 씨는 이날 약 3개월 만에 SNS 활동을 재개해 관심을 모았다. 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경군 김 씨를 찾아서 떠나는 시간이요. 행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한 블로그 게시물 링크를 공유했다. 해경군 김 씨는 온라인상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를 지칭하는 표현이다. 그는 해당 게시물 댓글란에 천년만년 변치 않는 자연 속으로 가요. 조석으로 변하는 인간들 부끄럽습니다.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.